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절, 곧 큰 날, 끝날고 큰 날에 라고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명절은 바로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타난 명절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만 3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은 예수님의 몇 번째 공생애 몇 년째의 초막절일까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해인 3년째의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나고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를 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 마지막 초막절에 그리고 명절 곧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시고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초막절이 이를 때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이 또한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하신 일들과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과 또 삶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 그 이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듣고 또 일부는 많은 그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그를 시기하고 또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악한 의지도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오늘 초막절 전의 명절인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시기에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으며 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겠습니까? 그의 가르치심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 많은 유대인들이 경험했고 또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대적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적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편인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 이 세 번째 초막절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를 처리할 것인가 죽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존재로 확신한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 나아가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르침과 전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한 예수님의 행보와 또 그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또 2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시선과 또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틀, 또 그들의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옳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행보는 처음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나아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기적과 이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하여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불편은 시기와 미움으로 이어졌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겠다, 죽여야겠다는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올바른 해석을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아집과 교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킬 만한 타협과 중도의 방식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선포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들이 적당히 들어도 괜찮은 듯한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이지만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치와 토대가 흔들리는 불편함과 혼란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분명 옳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정녕 옳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공의롭게 판단하여 옳음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방금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에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 신앙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견고하든 간에 만약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고 판단될 때는 즉각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서 이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하지 말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적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취했어야 합니다. 힘이 있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운동을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면 체육관이나 운동하는 장소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보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와 세계관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든 간에 오래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높은 장벽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어질 때는 고통스럽지만 깨어진 후에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온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 앞에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불편함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오랜 시간 유대 지역을 떠나 계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옳고 대단하다면 왜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느냐고 왜 갈릴리에 머물고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성경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5절 말씀에 7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후 갈릴리에 계시다가 은밀히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조용히 명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의 중간쯤 되자 초막절은 8일 정도 진행되는데 8일이 진행되는데 명절의 중간쯤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성전을 올라가셔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왜 잡지 않냐 등 웅성웅성 수근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 초막절이 흘러갔고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서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초막절의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로 물의 의식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 그것이 초막절 가운데 함께 동반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약속의 땅 이곳에서 농사 짓는데 불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를 계속 내려달라는 기원을 담은 기념 예식이 바로 이 물을 가진 의식이었습니다. 8일 동안 지속된 초막절 가운데 7일째까지는 이 물의 의식이 있었고 8일째에는 이 물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나고 큰 날이 7일째냐 8일째냐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7일째라고 한다면 물을 직접 붓는 의식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것이고 8일째라고 한다면 7일까지의 그 의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인 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주시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의 배경에 바로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육체적 갈증과 그 해결을 구하는 의식에 담긴 의미와 소원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바라본 모든 이들이 이 물의 의식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어서셔서 그 의식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의 갈증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초막절 마지막 성전에 모인 모든 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은 곧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나하고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가 그리스도 아니다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로 지나가시며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고 매일같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로 나와야 하는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바로 그 여인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찾아오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으나 그 중심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을 향해 걸어들어오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 그 끝에서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예수를 죽이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반신반의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인가? 왜 잡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 같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정하는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시작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창기이든 강도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 누구든지 오늘 목마름을 느낀다면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낀다면 내게로 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좌우편에 강도들이 행악자라는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악을 행한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영혼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든 이 땅에서 수치와 비천에 처한 자든 어떤 악을 행한 행악자라 하여도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주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음으로 그 배에서 이 그 배에서는 바로 그의 배에서 그에게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원하도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면서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오르고 다시 사람의 전신을 덮을 만큼 채울 만큼
넘치게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며 생명이 살아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갈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전신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전신을 적시듯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길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날마다 새로움과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 그녀가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녀가 물을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다가가심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꺼이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신비의 역사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총과 신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끝날 성전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허리가 아닌 우리 전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